심신미약은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 깎아 줄 수 있다. 임의적으로 개정을 했죠. 하고 이 개정된 조문이 최근에 거의 모든 시험에 도배하다시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조문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 능력에서는 중요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보실 거예요. 상실과 미약은 같은 거예요. 심신상실과 미약은 판례에 따르면 같은 거다. 다만 양적 차이, 좀 심하냐 덜 심하냐 차이예요. 이 책임 능력자 이 두 명은 책임을 조각해서 무죄 판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 심신미약과 청각 언어 장애인은 두 개로 나눠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깎아 줄 수 있어요. 얘는 필요적 감경이죠. 반드시 깎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최근에 뭐 무진장 시험이 났었죠. 왜냐면 심신미약자도 원래는 필요적 감경이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필요적 감경이었어요. 근데 특히 심신미약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갖고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갖고 심신미약은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 깎아 줄 수 있다. 임의적으로 개정을 했죠. 그리고 이 개정된 조문이 최근에 거의 모든 시험에 도배하다시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조문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 307페이지 2번 심신상실자 보십니다. 정확하게는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신장애인으로 바뀌었죠. 이게 심신장애인이랑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게 바로 생물학적 비정상상태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죠. 그럼 없거나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얼마 전에 경찰 시험에서는 이걸 없고 해갖고 틀린 질문을 했었죠. 이거와 이거는 O예요.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 O니까 없거나예요. 근데 이거를 없고 해갖고 틀린 질문을 한번 낸 적이 있으니까 의사를 결정 능력이 없는 자 행위는 여기 이제 심리학적 요소죠.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 또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 정신기능의 장애로 보통 사람의 건전한 정신상태를 상실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게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심신상실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입법주의가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방법론이 있죠. 법에다가 정신병 같은 행위자의 생물학적 비정상상태를 써놓고 이게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조각해주는. 두 번째 심리학적 방법이 있어요. 행위자가 어떤 생물학적 상태 있는지 묻지 않고 불법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판례이면서 동시에 금방 보신 것처럼 법률 조문은 혼합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써 있는 거 행위자의 비정상 상태를 책임 능력의 생물학적 기초로 규정하고 플러스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 때문에 행위자의 분별 능력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느냐라는 심리학적 관점을 결합해서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혼합적 법률론, 요게 우리나라의 통설 판례이자 10조 조문의 개념입니다. 이게 바꿔 그 박스에 있는 1번 판례 요건 그래 꽤 여러 번 나왔었죠. 자 죽어놓은 거 보시죠. 바로 그냥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 하여도, 그 말은 생물학적 비정상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자 우리나라는 도의적 책임론, 따라서 책임 능력은 범죄 능력, 따라서 책임 능력이 필요한 시기는 행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행위시에,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 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엔드죠. 요거는 엔드. 그래서 어떤 애가 정신병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행위시죠. 범행 당시에 여기나 여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심신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있고 플러스 이거 때문에 말미암아 여기나 여기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심신장애가 될 수 없죠. 2번도 똑같은 취지예요.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심한 심신장애 사유로 봅니다. 그 생물학적 비정상태로 봐요, 간질은. 근데 문제는 범행 당시에, 행위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간질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요. 이렇게 보는 게 혼합적 방법론이에요. 1번, 2번 다 몇 번씩은 나왔죠.